윤석열 정권은 좌검찰 우경찰을 통하여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어마무시하고 무지막지한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올해 초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통신조회를 실시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미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최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콕 집어 불송치하고 영등포수 마약 사건에서 세관 직원을 빼달라는 외압을 행사하고도 콕 집어 불문 처리된 조병로 경무관 등 경찰도 국민보다는 정권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사법적 정의보다는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집요하고 악랄한 수사와 기소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한 편향된 진술과 증거로 사법 정의를 왜곡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검찰이 의도한 대로 진술을 하는 이른바 진술 자판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욱 정민용으로부터 받은 11억 8천만 원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 공여자의 신분으로 변신해 응당 책임져야 할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은 유동규를 고발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권을 위해 사용하는 강백신, 엄희준 정치, 검찰, 규탄에 나서주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오동현 변호사님과 김기영 변호사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용기에 적극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유동규와 정치검찰이 일시적으로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코 역사와 진실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국회와 민주당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권능을 다하여 진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설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검찰 사건 조작 그 특별대책단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유동규에 있는 죄를 덮어주고 또 이재명, 이화영, 김용, 정진상 그리고 민주적인 언론인 등 민주인사들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과거 군사 독재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이런 조작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작을 하고 있는 검사들은 탄핵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의와 진실의 편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찰과 검찰에서 잘못된 조작된 진술에 의해서 터잡은 공소장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재판 자체가 공정하게 판결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특히나 지난 대선 이후에 우리 이재명 대표를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유독 그런 해유된 피의자의 궁박한 진술, 그 바뀐 진술에 의해서 다른 명확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에 터잡아서 그것도 조작된 진술이라는 의혹이 대단히 많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소장이 작성되고 거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통신 사찰과 관련해서도 저도 그 문자를 받았는데요. 지난 1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 달 이내에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통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핵심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그것도 무려 3천여 명, 일부 보도에 의하면 3천여 명에 대한 그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무차별 통신 기록을 사찰했다는 그 의혹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그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조작 수사의 관행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수사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냥 맡겨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동원해서 검사 탄핵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그런 그 수사를 한 검사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해유당한 그런 그 자들에 대한 그 심판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이제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수시 을 출신의 조계원 국회의원입니다. 예. 지난 1심 김용 대변인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도 유동규의 사실상의 뇌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들면서 결국 이 사건에 대한 기소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도 이미 유동규의 불법 뇌물 관련 사건은 인지하고 있는 사건이고 검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유동규나 나무, 정민용 등의 김용 대변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고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수사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심 재판은 사실상의 원님 재판으로 기록이 될 것이고 2심 재판에서는 바로 잡아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유동규를 해유 협박하면서 구치소를 조사했던 구치소의 방문 조사 기록은 일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수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유동규, 정민용, 남욱 등의 오히려 진술을 신빙하는 그들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를 감면해주기 위한 검찰의 회의 협박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마저 1심에서는 원인님 재판으로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그 사실 또한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들은 바로는 김용 대변인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은 전혀 유동규가 뇌물을 줬다고 하는 장소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팩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서는 보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 유동규 및 뇌물죄를 덮어준 정치검찰을 고발합니다.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남욱, 정민용으로부터 수수한 자금 11억 8천만 원을 사용하고도 정치검찰은 유동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 및 사건 만들기 등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행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특히 21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1기 수사팀에 의해 드러난 부패 공무원 유동규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 혐의가 21대 대선 이후 2022년 7월 교체된 윤석열 한동훈 사단으로 불리는 강백신, 어미준 등의 특수부 출신들이 수사를 맡으면서 정영학 녹취록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밝혀진 진실들은 사라지고 기승전 이재명 측으로 모든 책임을 야당 대표 측으로 넘기는 행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수사의 중심에는 부패 공무원 유동규, 민간업자 남욱 등과 정치검찰의 수사 중단, 불기소, 형량 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대선 불법 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검찰은 유동규를 불고불리의 법리를 적용하게 만들어 불법 자금을 업자들로부터 받고 사용한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는 신기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2013년 4월 업자들로부터 처음으로 받은 뇌물을 모두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전달하였다며 뇌물수수자에서 뇌물공여자로 그 지위가 변하면서 뇌물공여죄의 시효가 7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무죄인 상황입니다. 나아가 정치검찰은 범죄의 혐의가 분명한 유동규의 뇌물수수 사건도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유동규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동규는 2020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남욱 정민용으로부터 자금이 조성되어 만들어진 유원홀딩스의 금원 11억 8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인 전초와의 이혼 위자료 5억 원, 내연녀와의 전세 보증금 6억 8천만 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대선 이후 교체된 2기 수사팀은 남욱과 정민용만을 기소하였을 뿐 정작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유동규는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유동규가 정민용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하고 있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가 35억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검찰도 이를 가리켜 대여를 빙자한 뇌물이라 해놓고 정작 유동규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범죄 수익 보전을 위해 유동규 8억 5천만 원과 정민용 35억 원의 자산 동결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정민용의 35억 원이 범죄 수익이라면 그 돈이 들어온 회사의 실소유주가 범죄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이 분명할 건데 어째서 유동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에 우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는 강백신, 엄유준 등 정치검찰이 봐준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11억 8천만 원 관련 불법 뇌물수수에 대해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유동규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주가 조작 등 중범죄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로 도피한 후 압송된 쌍방울 김성태와의 유착 의혹,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및 뇌물수수의 정점인 부패 공무원에서 용기 있는 의인이라는 식으로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등 일련의 정치 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는 정치검찰들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동규와 공범 관계에 있던 동거인을 같은 날 같은 검사실에서 면담한 행위,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고의적으로 노력한 직무유기, 단기간의 집중적인 면담과 유도신문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 등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정치 검찰에 의해 행해졌으며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 수사의 핵심이며 이미 검사 탄핵의 중심에 있는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지금이라도 유동규 남욱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세히 그 진실을 밝힌 후 책임을 질 것을 경고합니다. 2024년 8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김기영. 네, 안녕하세요. 전 청와대 부대변인 민생형정보소장 임세현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매우 신기한 점을 매우 많이 발견하지만 특히나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의 법을 갖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 두 개의 잣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법카를 새벽 4시에 커피를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막 하는 것은 괜찮고 어떤 다른 분은 7만 8천 원 갖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왜 하나의 법에서 두 개의 잣대가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취록도 뼈니 나와 있는 그러한 증거들은 무시하고 김용 부원장의 말은 거짓이고 또 유동규의 말은 신성처럼 여기는 것이 정상입니까? 왜 이것도 두 개의 잣대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매우 윤석열 정권에서는 여러 가지 잣대가 법의 적용이 사람마다 다르는 게 특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난리가 났던 그 통신조회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문자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이게 두 개의 잣대가 적용된다는 것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께서 뭐라고 얘기하게 하셨나? 이거 완전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